반갑습니다. 두 번째 가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게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가게 가장 키포인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뭘 가지고? 셰페이드 병강성이라는 걸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강의는 뭐냐면은 외부나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이 뭐냐면요, 우리 이제 프리즘 있죠. 프리즘. 프리즘에 햇빛이 들어오면은 프리즘에서 굴절이 달라서 색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겠죠.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가시광선. 요 글자를 좀 깨끗하게 한번 써드릴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스펙트럼이 빛이 분산될 때 위에가 위쪽이 빨간 겁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선생님은 여기다가 청색을 쓸게요. 왜 청색이죠? 파란색을 청색을 쓰는데 요게 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써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눈, 이 가시광선, 이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눈으로. 그건 빨간 거 위에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빨간 게 한자로 적입니다. 적, 붉은 적. 그래서 이쪽 영역을 우리가 적, 붉은 거 바깥이라고 해서 적외선 영역이고요.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이 한자로 자색입니다. 자색. 그래서 이쪽 보라색 쪽 적을까요? 이 바깥 영역을 자외선, 자색, 보라색 영역 바깥이라서 자외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외선이 바로 열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따뜻하다, 차갑다, 뜨겁다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 너무 뜨거우면 아픔으로 옵니다. 통증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뭐 열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다, 뜨겁다 이 정도 알 수 있는 적외선 영역이고요. 근데 가시광선 영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자외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한여름철에 뭐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산 쓰고 나가거나 선크림 많이 바르시죠. 자외선은 바로 뭐냐면은 살균 소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외선이 들어와서 살균 소독하니까 좋네 이렇게. 왜냐면 세균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살균 소독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세포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무 자외선이 많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바르시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빨주노초파남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속 스펙트럼. 거기 13페이지에 그 스펙트럼 그림 나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쪽이 빨간색이에요. 오른쪽이 빨간색이라는 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 보라색인데 우리는 필요한 건 이제 청색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적색편이 청색편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속 스펙트럼. 마치 뭐라고? 빛이 이렇게 통과됐을 때 무지개 보듯이. 무지개 보듯이.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양. 그 다음에 백열등 이런 거예요. 백열등.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원소를 분석하거나 태양에 들어있는 원소가 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스펙트럼입니다. 자, 선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스펙트럼. 요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 구조를 보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양성자하고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아이고, 다시 한번 그림을 이쁘게 그려드릴게요. 이쁘게. 원자 핵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변을 뭐가 도냐면은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 그럼 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성자가 전하, 전기적 성질을 띌 때 플러스 1일 때요. 플러스 1. 플러스 전하를 뜹니다. 전자가 뭐냐면은 마이너스를 뜹니다. 마이너스.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으면은 합치면 빵이죠. 이게 중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성자하고 전자 수가 같다.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원자 그림이 나옵니다만, 제가 왜 선스펙트럼에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 전자가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궤도가. 그러니까 이 여기를 못 들어가요. 여기, 여기, 여기만 들어가요. 그러면 특정 영역에서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바깥으로 도망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들어올 때,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인력이죠. 인력인데 얘가 도망가야 되니까 인력, 정전기적 인력, 인력을 끊고 도망가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럼 흡수합니다. 그럼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요 특정 영역에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그 부분의 에너지만 전자기파 혹은 빛의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선으로 나타나요. 연속이 아니라.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선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 흡수한다는 거예요. 뭐를? 에너지를.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내가 에너지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내가 추우니까 난로 주위에 가겠죠? 따뜻한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뭐냐? 흡수 스펙트럼은 에너지가 작아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저온입니다. 저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펙트럼 중에서 흡수된 부분은 까맣게 나타나요. 까맣게. 그래서 거기에 그선 스펙트럼에 흡수 스펙트럼 나왔죠? 바로 뭐냐면 이거 하얗게 그리면 실제로 까맣게 나타나는 겁니다. 까맣게, 까맣게.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뭐냐면은 방출 스펙트럼 얘기할게요. 그럼 방출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내가 열이 너무 많아, 에너지가. 에너지가 너무 많고 이쪽은 에너지가 작아. 난로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놈이, 즉 고온이에요, 고온. 고온의 기체가 주변으로 열을 막 방출해요. 방출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흡수 스펙트럼은 이게 까만색,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검은색. 방출은 반대입니다. 방출은 뭐냐면 여기가 다 검은데 방출하는 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색깔 모양으로.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는 열이 작은 거네. 저온이다. 방출은 돈 많아가지고 막쓸수 있잖아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방출은 뭐냐면 고온의 기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이걸 분석해가지고 뭘알수 있냐면요. 우주에 도대체 뭐가 있냐? 어떤 원소가 있냐? 혹은 어떤 분자가 있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는 거야. 이걸 분석해가지고 우주 전체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 얼마만큼 포함되냐? 이런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뭘할수 있냐면은 이두 개를 가지고 어떤 걸할수 있냐면요. 외부 은하. 우리 은하가 아니죠. 외부 은하, 이런 것들이 과연 지구에, 우리 은하에, 지구보다 우리 은하일게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이런 걸또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과학은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죠? 과학을 분석해가지고 우주의 크기도 알아냈죠.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죠. 이런 원리가 뭐냐면은 페이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은 도플러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우리 많이 경험할 거예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렉카죠. 혹은 뭡니까? 앰뷸런스입니다. 렉카하고 앰뷸런스가 올때 그냥 오나요? 그냥 안 오죠. 삐뽀삐뽀 하면 막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옵니다.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올 때, 내가 딱 여기 있습니다. 얘가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나한테 오고, 혹은 사이렌을 울리면서 쭉 멀어져 가네요. A하고 B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인을 막 올리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떤 음이 되냐면요. 고음이 됩니다. 고음. 높은 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프라노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고음이 돼버려요. 고음이 된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큰 겁니다. 진동수를 우리가 프리퀀시 F라고 보통 씁니다만 진동수 크다라는 정도만 하도 그럼 진동수가 크려면은 파장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파장은 짧아진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짧아진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원래 파장보다 진짜 파장. 얘 진짜 원래 본 파장보다. 그쵸?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짧아지네? 이거예요. 그래서 고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멀어지면요. 나한테 쭉 멀어져 가요. 그럼 처음에는 막 지나가다 윙 하다 가면서 윙 하고 지금 무슨 얘기냐? 음이 저음이 됩니다. 저음. 저음이 된다는 건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파장이 길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장을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람다라고 읽습니다. 람다.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가오면은 파장이 짧아지네.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네. 이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까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기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청색 두 가지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뭐냐면요. 여기서 일으키죠. 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뭐가 되냐면 파장이 짧은 거예요. 파장 짧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적색과 청색, 빨간색과 푸른색을 갖다가 파장을 분석해 봤더니 빨간색 파장이 긴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른색, 청색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가와요. 다가오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짧아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여기서 파장이 짧아지니까 원래 파장이 여기라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파장이 짧아지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짧아진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청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청색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멀어지네요. 멀어지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길어져요. 그럼 원래 파장, 본 파장이 여긴데 파장이 길어져야 돼. 그럼 길어지면 파장이 이쪽으로 가야겠죠? 파장 긴 쪽으로.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적색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색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를 관측했더니 어떤 우리 은하 말고도 외부 은하가 무진장 많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몇천억 개입니다. 그 외부 은하를 갖다가 딱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원소를 알아냈어요. 그 원소의 실제 파장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를 딱 관측하고 있는데 외부 은하죠. 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고 있는데 원래 파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관측하니까 어떻게? 이 밑에다 좀 그림을 그릴까요? 다시. 실제 그 원소의 파장이 요거예요. 근데 외부 은하, 어떤 A라는 외부 은하를 관측했더니 실제 파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관측된 게 일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일로. 그럼 원래 파장보다 어느 쪽으로? 적색으로 치우친 거죠? 이걸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죠? 파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나한테? 멀어지네. 그쵸?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 적색적으로 치우치면 이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지고 청색적으로 치우친다. 청색편이.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지고 적색편이 적색적으로 치우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외부 은하 볼게요. 거기 나오고 14페이지. 모든 외부 은하를 분석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물론 아주 예외는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아시는 게 그냥 100%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00%. 모든 은하가 다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멀어지고 있더라. 어떤 현상이 보인다고요? 적색편이. 적색편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은하에서 모두 다 멀어지고 있네.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네. 이 뜻입니다. 뜻은. 그래서 거기 볼게요. 1번. 외부 은하 스펙트럼이 적색편이와 관측된다. 이 얘기는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거리가 벌써 또 하나를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인데, 보세요. 여기 A라는 은하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은하가 있어요. A라는 은하도 멀어지고 B라는 은하도 멀어지는데,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B가 멀어. 훨씬 멀어요. 훨씬 멀 때는 뭐냐면 얘가 훨씬 더 빨리 멀어집니다. 훨씬 더 빨리 멀어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일 때 이걸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를 B를 그리겠습니다. B. B는 원래 파장의 역인데 얘는 이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파장이. 잘 보세요. 얘는 요만큼 치우쳤는데 얘는 이만큼 치우쳤어요. 무슨 얘기냐? 적색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쳤죠? 더 많이 치우쳤다는 얘기는 우리 은하에서 훨씬 더 멀리 있고 훨씬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를 놓고 보면 이쪽에서 쳐다보면 우리 은하도 멀어지고 B도 멀어지는 거예요. 얘가 볼 때는. 얘가 이제 관측자 중심이 되니까요.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어디서 보든 간에 우주는 다들 멀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어디서 보든 간에.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디선지 멀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우주가 137억 광년인데 광년. 우리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 태양계가 우주의 어떤 위치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외부 은하에서 이것처럼 보세요. 우리 은하에서 봐도 모든 은하가 다 멀어지고 다른 은하에서 봐도 모든 은하가 서로 다 멀어진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주의 중심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주의 중심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까지는 우리 은하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그 정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 파트의 결론은 뭐냐면은 스펙트럼 분석에 봤을 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네 청색편이 이겁니다. 멀어지면 어떻다고요?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네 적색편이 또 하나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다고요? 더 빨리 멀어지네 더 빨리 멀어지면 적색편이 적색적으로 더 많이 치우치네 여기 있죠? 이렇게 치우치는 거 이 치우치는 게 크면 클수록 더 멀리 있는 은하고 후퇴 속도도 빠르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 1강, 2강 통 다 합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번. 변광성의 변광 주기가 길수록 별의 광도는 밝다가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등급은 낮다가 되겠죠. 예. 2번. 자, 절대 등급은 별을 몇 파세겠지?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0파세겠지. 얼마라고요? 32.6광년.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 자, 그래서 10파세겠지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마이너스 1등급은 4등급이죠. 자, 마이너스 1등급과 4등급 비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 2, 3, 4.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이 나네요. 5등급 차이 나면 100배라고 말씀드렸죠. 100배. 5등급 차이 나면 100배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등급 별이 100배 밝죠. 100배 밝다. 3번 답은 그겁니다. 4번에서 허블. 허블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리지수를 이용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은하의 성운, 구름같이 뭉친 거예요. 그건 줄 알았는데 외부 은하인 거 알아낸 거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4번 답은 안드로메다 은하고요. 자, 5번. 외부 은하에서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검은 선은 흡수라고 말씀드렸죠. 흡수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죠. 흡수입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선이 나타나는 거네요. 선이 나타나는 거니까 5번 답은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 스펙트럼. 6번. 음원이 관측자를 향해 다가올 때라고 했죠. 다가오면은 고음이라고 했죠. 고음입니다. 고음이고.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소리의 높낮이는 높이는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고음이고 하나 더 거기다 쓰신다 그러면은 아, 파장이 짧아진다. 청색 편이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광원이 관측자를 향해 다가올 때 파장은 여기 나왔네요. 짧아지고. 그쵸?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청색 쪽으로 치우친다. 청색 쪽으로. 푸른색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8번.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무슨 현상이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는 건 죄다? 적색편이죠. 적색편이. 그래서 적색편이라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9번. 거리가 멀수록 적색편이, 여기 아까, 아, 지워버렸네요. 아까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파장이 여긴데, 그쵸? 원래 파장이 여긴데, A라는 걸 관측하니까 이만큼 파장이 여기 치우치고, B라는 걸 관측했더니, 어라, 파장이 또 이만큼 치우쳤네. 그럼 원래 파장보다 어차피 이쪽이 빨간색이라고 했습니다. 적색적으로 치우쳤는데 얘는 요만큼 치우쳤죠. 얘는 이만큼 치우쳤네요. 여기가 적색 편이, 편이량이 큽니다. 크면 클수록 멀리 있고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게 관측된다는 얘기는 후퇴 속도가 더 빠르네. 이거죠. 후퇴 속도가 크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강의인데 1강, 2강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믿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판에 정리해드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명심해 두시고요. 3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